말해봐요. 왜 수호 씨 마지막 목격자 방송에 나와서 증언 못하겠는지. 에스터 씨. 그래요. 솔직히 말할게요. 나 오라가 일원으로서 며느리로서 내 할 일 한 것뿐이에요. 뭐라고요? 호텔은 사생활 보호가 원칙이에요. 근데 호텔에서 발생한 일, 직원이 방송 나가 이러쿵저러쿵 퍼뜨리겠다는데 그럼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? 네. 호텔 이미지 중요하죠. 중요해요.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.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에스터 씨가 누구보다 소 씨 찾길 바란다고 내 손 잡고 같이 찾아보겠다는 에스터 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그러는 언니는요? 정말 수호 오빠 찾고 싶은 거 맞긴 맞아요?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정말 수호 씨 찾길 바라는 거 맞냐니? 김남준 이사랑 가까운 사이라면서요? 그 얘기 듣고 나 헛웃음 나왔잖아요. 그렇게 고고하고 수호 오빠밖에 모르는 순해 보인 척 하더니 언니도 별 수 없는 여잔가 보다 싶어서. 애써 씨!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. 아니요!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. 수호 씨 실종되던 날 에스터 씨가 박도경 씨랑 수호 씨랑 같이 주차장으로 가는 걸 봤다는 제보자가 또 나타났어요. 호텔 직원도 세 사람 주차장 이동하는 걸 봤다고 하고요. 말해줘요. 어떻게 된 건지. 왜 에스터 씨가 나한테 한 말이랑 목격자들 한 이야기가 다른 건지. 말했잖아요. 나 그때 사고 충격으로 그날 일 기억 못하는 게 더 많다고. 확실해요? 정말 기억 못하는 거 맞아요? 나 언니한테 할 만큼 했어요. 언니네 집안이랑 우리 오라 악은 다 알면서도 도경 씨 치료사로 들여줬었고, 우리 도경 씨랑 말도 안 되는 스캔들 났을 때도 나 언니 단 한 번 원망 안 했어요. 근데 지금 누굴 의심하는 거예요?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오라가라 하지 말아요. 기분 나쁘니까. 아니요, 에스터 씨. 나 이제 당신 말 다 못 믿겠어.